시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우는 애국 쇼핑몰 광화문 몰이고요. 오늘은 맛있는 전라도 김치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쇼호스트 진시온입니다. 네, 저는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 자, 우리 쇼핑하시기 전에 광화문 슬로건을 외치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쇼핑도 애국이다! 오늘도 광화문과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쇼핑하시는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에서 재배한 농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는다라는 말인데요. 저희가 많은 제품을 들고 왔지만 늘 강조하는 것이 100% 국내산으로 만든 제품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져온 제품, 이 전라도 김치도 100%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요 파김치 1kg과 겉절이 1kg을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가격이 진짜 가성비가 있습니다. 네. 네, 파김치가 요즘 1kg만 해도 거의 2만 원 돈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파김치 1kg와 함께 네. 겉절이까지 1kg를 더 얹어내고 있음에도 가격 네. 놀라지 마세요. 와. 단돈 26,200원이에요. 26,200원밖에 네. 안 해요. 네. 네, 저희가 가성비 있는 가격에 정말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품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전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맛이 네.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햇섭 인증까지 받은 믿을 수 있는 이제 제조 시설에서 제조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이제 제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음식은 어디겠어요? 전라도죠. 맞습니다. 전라도에 전라도죠. 이제 떠오른 게 바로 전라도입니다. 네. 또 이게 전라도에서 만든 김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주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치를 한번 봐주세요. 예. 네. 정말 이제 신선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이게 그만큼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빛깔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한번 뜯어봐 주실래요? 네. 예, 요 거의 있습니다. 먼저 겉절이 먼저 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파김치 먼저 봅시다 우리. 네. 네, 제가 파김치를 좋아하거든요. 네, 왜? 와.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네. 파김치 한번 여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포장 상태로 오거든요. 이런 포장 상태로 네. 오니까요. 여기 밑에를 뜯어서 이렇게 안 흘리게 담으셔도 되고 여기 이제 지금 케이블 타이로 네.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네. 타이에 이렇게 싹둑 잘라주시고 네. 조심히 이렇게 까신 지금 이 케이블 타이로 이제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냄새가 나거나 이게 셀 네. 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확실하게 됐어요. 밀봉이 확실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조심히 풀러주시고요. 여기 그릇에 담아볼게요. 네. 네, 이거 좀 잡아요. 네. 와. 와. 냄새가 향이. 와. 와 진짜. 진짜 양 한번 보십시오. 와 정말. 네. 이거 보세요. 와. 양념이 정말 알차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네. 와 정말 네. 이렇게 알차게 돼 있는 이제 파김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념 보세요, 양념. 와 지금 이 카메라에 다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색깔이 이제. 이 파가 신술가루의 색깔부터가 네. 정말 이 붉으면서도 와, 이 영롱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와. 좋은 재료로 만든 김치이기 때문에요. 이런 빛깔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고루고루 이렇게 배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양념이. 냄새도 알싸하니 기가 막힙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겉절이도 한번 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겉절이도 뜯어볼까요? 네. 겉절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케이블 타이 보이시죠? 여기를 네. 네. 조심히 뜯어주세요. 맞습니다. 국물 하나 더 흘리면 아깝잖아요. 와, 이 국물도 네. 다 진국입니다. 맞아요. 이게 전라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국물도 보약입니다, 보약. 네. 네. 겉절이는 여기 네. 네, 한번 가마솥에다가 우리 한국의 정서 가마솥에다가 부을게요. 네. 조심히 부어주세요. 네. 네. 이 양념도 국물도 쫙쫙 이렇게 아우, 아깝습니다, 이거. 네. 네, 아깝잖아요. 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와, 정말 이 색깔부터가 정말 다른데. 네. 와, 이게 저희가 이제 준비한 보세요. 겉절이입니다. 네. 겉절이 1kg이고요. 정말 이제 이 맛있는 이제 파김치. 겉절이 이거 보기만 하면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김치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아, 진짜. 와, 이게 진짜 밥에다... 파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와, 이 밥에다가 싸 먹으면 진짜. 일단은 먹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한번 그냥 바로 일단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생으로요. 네. 네.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아파.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와. 맛있죠? 네. 너무 맛있죠? 아, 너무 맛있을 것 와. 그냥 어머님이 네. 해주신 그런 네. 그 파김치가 생각이 나요. 네. 정말. 소리도 너무 아삭아삭하고 이게 싱싱한 게 그냥 소리만 들어도 느껴져요. 네, 와. 여러분들 이게 직접 먹어보셔야 아실 수 있는데 네. 정말 신선합니다. 아, 네. 그래 보여요. 소리부터가 아삭아삭한 게 네. 와. 싱싱해 보여요. 와, 이걸 먹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밥을 같이 먹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밥이랑도 밥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네. 와. 파김치랑 밥이랑 한번 먹어요. 여러분들, 와, 정말, 와, 이 밥 한번 보세요, 밥. 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밥이랑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떠세요? 네. 진짜. 와, 진짜 정말 맛있어. 이 밥이랑은 정말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진짜.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너무 맛있어. 와, 훌륭합니다, 훌륭해. 역시 전라도, 전라도 손맛. 네. 전라도 손맛 대단해. 또 김치가 이게 또 전라도거든요, 진짜. 전라도 재료들이 진짜 좋거든요. 네, 와.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계속 들어가는데요? 어떡해, 이거? 네, 우리 겉절이도 먹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겉절이도 한번 먹어볼까요? 겉절이도 한번 네. 먹어볼까요? 겉절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와. 겉절이. 양념도 보세요. 국물도 넉넉한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와, 저희가 이 또 가마솥이랑 엄청 잘 어울리네요, 진짜. 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와, 네. 진심으로 이 파김치도 너무 맛있고요. 맞습니다. 또 겉절이도 우리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겉절이도 우리가 밥이랑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정말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겉절이는 어쩔 때 정말 기대가 더 돼요. 그냥 파김치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겉절이 한번 밥이랑 먹어볼게요. 네. 와, 이 아삭아삭 소리 뭐야, 이거? 와, 여러분들이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 아삭아삭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다 들려요, 네. 정말 이게 신선하다는 게 지금 바로 옆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이 파김치랑 또 다른 느낌인가 보네요. 네. 전혀 달라요. 네. 전혀 다르고. 맞습니다. 신기한 게 양념이 또 느낌이 네. 달라요. 양념 서로 다른 거. 네. 와. 이거 파김치랑 네. 겉절이랑 양념 느낌도 다르고요. 맞습니다. 네. 아, 시원하고 네. 아삭하고 아, 너무 기가 막히는데 일품입니다, 네. 진짜. 그럼 저도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이만큼 와, 실합니다. 아, 네. 이거 진짜 맞습니다. 진짜 이게 바로 맛있다. 담가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밥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맛. 바로 이 맛. 바로 이 맛. 전라도 바로 이 맛. 제가 이제 경상도인데 전라도가 음식을 먹을 때 싫어지지가 않아. 이 전라도 음식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네. 전라도 이 겉절이가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여러분 정말 저희가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김치가 이게 파김치, 겉절이 둘 다 이게 뭔가 이것만 있어도 그냥 밥이 그냥 한 그릇 뚝딱 될 것 같은 느낌. 정말 그만큼 맛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겉절이나 이 파김치를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밥이랑 봐도 먹어도 맛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수육을 한번 삶아왔습니다. 네, 수육을 수육이요? 한번 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치는 저희가, 수육이죠. 저희가 다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와, 진짜 보쌈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와, 우와. 네, 아, 여러분들. 수육엔 김치죠. 와, 김치가 빠져서는 안 되죠. 아, 김치 만들 땐 또 수육이고 네. 수육이 빠져서는 안 돼. 요거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아,
아, 잘 삶아졌다, 수육도. 네. 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와, 군침난다. 너무 맛있겠다. 와. 이 파김치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진짜. 파김치랑 이제 겉절이랑 이걸 같이 이제 싸서 먹으면은 정말 이제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진짜 빨리 드셔보세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나도 빨리 저는 먹게. 이제 그럼 저도 빨리 먹게. 파김치 좋아하시니까 저도 그냥 겉절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네. 요렇게, 여러분들. 와, 진짜 맛있겠다. 요렇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와. 쌈장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네. 그냥 바로 그냥 요렇게 겉절이만 맞아요. 올려서 먹으면은. 네. 와, 요렇게, 요렇게. 그냥 겉절이랑만 먹어도 이게 끝나는 거예요, 와. 진짜. 네. 바로 이 맛이에요? 바로 이 맛. 바로 이 맛입니다. 군침 돋아요, 군침 돌아요. 빨리 한번 먹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이거랑. 이거랑 파김치.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정말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여러분들. 괜히 수육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와. 이것 좀 보세요, 파김치. 와. 진짜 그림부터가 진짜 예술이다, 진짜. 네. 와. 와, 여러분, 이 파김치랑 겉절이가 정말 그 보쌈이랑 합체가 되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이거 박수가 나오는 맛이다, 진짜. 진짜 맛있어. 그냥 마치 그냥 진짜 일심동체 이제 정석 같은 느낌? 그만큼 이게 기가 막힌데요. 와, 정말 이거 한번 주문해서 진짜 먹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맛있다. 네. 와, 또 팝이 또 그냥 계속 들어가는데? 네. 와. 여러분들 이 파김치랑 겉절이를 직접 담그려면 재료비에 노동력에 나가는 비용이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니죠. 네. 근데 1kg에? 네. 1kg에서? 맞습니다, 1kg에? 네. 진짜 남는 거 없어요. 맞습니다.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정말 그만큼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 제가 또 부모님 또 도와드리다가 이게 김장을 한번 담가봐도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허리가. 아, 김장하면 몸살 나요. 그 다음날 몸살이 걸려요. 뭐 이런 거, 파김치 이런 거 한번 담그려고 하니까 그냥 뭐 이거 문 떼고 막 흙 다 털어내고 그냥 막 그 재료를 뭐 사과를 갈아가지고 뭐 고춧가루를 갈아서 이게 버무려서 먹으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엄청난 전성이죠. 정성이 맞습니다. 엄청 들어가요. 김치 저희가 정말 그 정성을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보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말 어머님이 얼마나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고생을 하시는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거 그냥 1kg.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신김치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김치보다는 이렇게 그냥 갓 담근 김치. 네. 그런 김치들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잘 나와요. 맞습니다. 김치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 네. 힘 들려서 네, 맞습니다.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드세요. 맞아요. 편하게 사드세요. 정말 그 맛도 있으면서 네. 이게 그런 노동력을 하는데도 시간이 다 돈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럴 때 이걸 사드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이득이 되실 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재료비 하며 네. 노동력 하며 인건비가 더 나가요. 와, 이거 진짜 재료비가 더 나가요. 그냥 저렴한 가격에 26,200원에 총 2kg에서 그냥 사드세요. 맞습니다. 네. 또 여러 또 우리 애국 성도분들 광화문 다니시면서 서명 받으시느라 맞습니다. 또 여기저기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서명 받으시느라 시간이 있습니까? 예. 시간도 예. 없으시잖아요. 딱 사드세요. 와. 이거 한 세트면 진짜 이거 또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네,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몇 달 먹을 것 같아. 너무 맛있죠. 어머님도 그냥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어, 진짜. 고생하실 필요 없어. 그냥 사드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깔끔하고 맞습니다. 또 양념이 진짜 깔끔해요. 양념 이거 많이 하면요 텁텁하거든요. 네. 텁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깔끔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텁텁한 맛이 전혀 없고 시원해요. 맞습니다. 양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너무 시원하고 이 겉절이도 너무 시원하고 아삭아삭하고 양념이 이게 잘 배어가지고 네. 너무 맛있어요. 특히 약간 이게
뭐 젓갈 향이나 이런 게 심하거나 하시면은 먹으시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굉장히 이제 또 깔끔해요. 이게 맛이. 맛이 깔끔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드시는데 이 드셔보시면은 이 깔끔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특히 밥이나 이런 다른 거랑 함께 더 드시면은 또 그런 걸 좀 이렇게 뭔가 이제 굉장히 그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확실히 시원해요. 네. 김치가 너무 시원해요. 맞습니다. 와, 깔끔해.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진짜 밥이랑 또 한번 싸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수육이랑 예. 이번에 걷죠. 와, 겉절이가 진짜 맛있네. 여러분이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 아삭아삭 들리는 게 정말 이게 신선해요. 네, 겉절이. 와, 그 겉절이가 진짜 맛있어요. 바로 이 맛. 그냥 이게 엄지척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거를 근데 1kg에 그 22,2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제 진짜 착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김치만 해도 1kg에 2만 원이 넘어요, 보통. 맞아요. 근데 저희가 1kg에 겉절이 1kg까지 드리는데 26,000원이라니. 와, 이게 26,2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정말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진짜. 와, 여러분들. 진짜 가성비 있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먹고 있는데 와, 김치 하니까 갑자기 라면이 확 땡기는데? 라면 어때요? 라면. 너무 좋아요. 네,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라면이랑 먹어볼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라면 준비해 왔습니다. 와, 그래서 이 라면이랑 김치랑 저희 한번 바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먹어보죠, 우리. 또 이 뚜껑에다 저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뚜껑에다가 먹어야죠, 라면은. 네. 와, 김치에 라면엔 김치죠. 와, 꼬들꼬들하니 라면도 잘 됐네요. 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맛있겠다. 네. 그냥 바로 파김치를 하나 올려야 돼요. 파김치로요? 네. 제가 또 라면에 파김치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오, 너무 크다. 너무 크죠? 여기 끌어주세요. 네. 이만큼 실한 걸로 저희가 준비했다는 거긴 하거든요. 네. 네. 와, 그냥 바로 친구 있는 거 봐봐. 네. 와. 라면엔 파김치죠. 와.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와, 너무 맛있어요, 선 씨? 와, 진짜 맛있어요. 허벌나게 맛있어 보이네. 와, 진짜 이런 맛이 바로 그냥 내가 전라도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와,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지금 빨리 불기 전에 먹어야 된다. 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저는 겉절이랑 라면이랑 네. 겉절이랑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빨리 드셔보세요. 이렇게. 와,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김치 드시면 바로 그냥 와, 전라도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먹자마자 와, 정말 맛있는데 와. 와, 어떠세요? 진짜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저희 표정에서 그냥 보실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맛있어. 네, 여러분들 정말 저희 표정 보시면 이게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치면 이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와, 진짜 맛있는데? 저희가 이게 또 라면을 이렇게 드시면은 또 남은 고기 있잖아요. 와, 이 고기 또 같이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고기랑 같이? 네, 고기. 고기랑 이렇게 또 보쌈 남은 거나 이런 게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라면에 아침에 딱 끓여 먹으면서 요거랑 같이 이제 또 나는 겉절이. 겉절이. 네, 겉절이. 요렇게 그냥 딱 얹어 드시면은 이게 삼합 아닙니까? 와, 근데 끝났네 진짜. 문보신이네. 와. 문보신이야. 맞습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이렇게 라면이랑 김치랑 보쌈이랑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네. 와, 여러분들 고기에다가 김치, 고기 진짜 또 제가 단백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와, 이 단백질까지 보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와, 끝났다. 와, 이건 진짜 진짜 끝났다. 나도 고기랑 끝내보자. 여러분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와. 저도 고기랑 네. 파김치 저거. 파김치랑. 파김치 제가 조금 썰어드릴게요. 뭐 썰어? 뭐 아니요. 이거 괜찮죠? 한 방에? 네. 와. 아, 한 번에 파김치를 끊어 먹다니요. 네. 한 번에 네. 먹어야죠. 보세요. 어. 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보세요. 네. 빨리 넣어. 네. 들어가. 아, 들어갔다. 와, 정말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와. 소리 보세요. 소리 보세요. 와. 네. 지금 말을 못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엄마도 음식보다 맛있어요. 예, 어머니 음식보다 맛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와, 진짜 끝내준다, 우리 끝내줘. 어머니 음식보다 맛있어요. 네. 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음식보다 맛있으면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 맛있어요. 네. 와, 진짜 그러니까요. 이 단맛이 이게 싹 올라오는 게 파김치가 이게 별로 맵지가 않아요, 또. 정말 그 파의 향과 정말 그 양념이 잘 배합이 돼서 계속 씹을수록 맛이 있는 겁니다. 정말 씹을수록 네. 단맛이 막 올라와요. 네. 네, 단맛이 이 파김치가 이제 좋은 김치는 네. 좋은 재료는 단맛이 계속 올라오고 알싸하고 진짜 신선합니다. 와, 맞습니다. 양념에다가 네. 이렇게 네. 밥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네. 와, 그럼 한 번에 그냥 바로 끝이 나는데 이게 밥에 비벼 먹고 뭐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확실히 밥이랑 양념만 먹으니까 네.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느껴져요. 와, 그 정도로 그냥 네. 아, 젓갈 향도 나는 것 같고 네. 맛있어요. 근데 이 젓갈 향이 진하지가 않잖아요. 전혀. 비리지가 네. 전혀 안 와요. 맞습니다. 젓갈 많이 넣으면 비릴 수 있거든요.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맞습니다. 완벽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양념 배합을 너무 잘 만드셨어요. 네. 저희가 또 정말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 제가 김치 킬러라고 불릴 만큼 김치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도 정말 이 김치가 맛이 깔끔하고 맛이 살아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맨밥에 그 김치만 줘도 잘 먹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 키우시는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 만들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이 김치를 사서 드시면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또 저희가 아까 스태프들이랑 잠시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먹어봤는데 전혀 맵지가 않대요. 전혀 맵지가 않고 너무 맛있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저희가 정말 깔끔하더라 이거. 깔끔하고 전혀 네. 맵지도 않고 그냥 맞습니다. 어느 남녀노소가 다 먹기에 딱 적당하게 네. 딱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너무 딱 표준적으로 너무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네, 네. 와, 정말 이것도 서명 받으시는 분들도 바쁘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서명 받으시는 네. 분들 이렇게 시간도 없으세요. 네. 엄청 바쁘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계란에다가 네. 계란도 맞아. 계란에다가 파김치 하나면 뚝딱이거든요. 와, 끝나죠 그냥. 뚝딱이거든요. 참기름. 아, 역시 안에 안에. 참기름까지 네. 이제 깨 솔솔 뿌려가지고 맞습니다. 파김치 딱 싹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반찬 만드실 시간에 네. 반찬에 투자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시간 아끼시고 김치 만드는 시간에 투자하지 마시고 네. 재료비도 또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김치 만들려면 재료비도 많이 되니까 네. 그냥 이렇게 사셔서 드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맞습니다. 네, 훨씬 저렴해요. 요즘에는 또 이제 식품값도 네.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네. 네, 사셔서 이렇게 사셔서 그냥 네. 애국운동 하러 가시고 광화문으로 우리 같이 가시고 네, 네. 김치 드시고 우리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채워져서 네. 네, 김치 딱 드시고 에너지 채워져서 강화문으로 같이 함께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 잠시 제가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이 티셔츠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유마을 맞아요. 티셔츠 이거 반팔티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네. 지금 이렇게 또 샘플 주셔가지고 한번 입으면서 촬영해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네. 와, 이게 소재가 면이 맞습니다. 아니고 네. 네. 시원한 소재로 시원한 소재, 쿨 소재로 만들어져가지고 네. 오, 이거 늘어나는 네. 거 오. 땀도 안 차고요. 맞습니다. 그쵸? 이게 통풍이 정말 잘 돼요. 네, 네. 통풍도 안 차고 막 땀에 고일 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전혀 그런 티가 안 나는 네, 티가 네. 안 나는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와, 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정말 보세요. 이게 와
그냥 끝내는 자유 마을. 자유. 자유 마을. 이게 얼마나 또 이뻐요. 근데 제가 이게 긴팔 티는 몰랐는데 이 반팔 티로 나오니까 정말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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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치. 네. 총 이제 1kg씩 해서 26,2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정말 남는 거 없습니다. 정말 이게 남는 거 하나 없는 장사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26,000원이나 착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김장 당기실 때 허리 아픈 거 막 그런 것들을 제가 같이 해보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가져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화문온 앱을 통해서도 구입을 가능하기 때문에 광화문온 앱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전라도 김치, 맛김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